여러분 혹시 프라도라는 텐트를 알고 계시나요? 그 명품 프라다 그 브랜드가 아니고 프라도라는 텐트가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2012년, 13년 뭐 이쯤인 것 같아요. 그때 아빠 어디간가? 거기에서 송일국 씨가 가지고 나와서 텐트를 치고 아주 유명해졌던 그런 텐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이 프라도라는 리빙쉘 텐트입니다. 피칭 겸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이런 텐트도 있었다는 거를 소개를 좀 해드리고 그리고 또 판매도 하고 겸사겸사 피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혼자서 피칭하는 건 정말 저 처음인데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. 항상 저희 집사람이 저희 아내가 보조 역할을 보조? 메인이었고 제가 보조였나요? 아무튼 그런 것 같은데 항상 충실하게 해줘가지고 잘할 수 있었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제가 혼자 해보려고 하니까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를 사랑합니다.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네요. 여보 그동안 고마웠어. 도와줘서. 자. 앞뒤를 찾아야 되는데 앞뒤를 못 찾겠어요. 아이고, 콜대 3개 끼우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이걸 다 혼자 하시는 캠퍼님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. 이걸 자립을 시킬 수 있냐가 관건이네요. 제가 세울 수 있냐가 관건인데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쓸 것 같아, 될 수 있을 것 같아, 할 수 있을 것 같아. 해보자, 해보자, 해보자. 안 돼, 바람 불면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뭔가 엉망이 돼가는 것 같아. 이거 저 오늘 안에 이거 칠 수 있겠죠? 대략적으로 택은 박지 않고 피칭을 끝냈습니다. 아주 힘들게 혼자서 이렇게 피칭을 완료를 했는데요. 이게 지금 완벽하게 택을 박아가지고 풀패킹한 게 아니어서 좀 엉성하게 서 있긴 합니다. 하지만 그 당시에 나왔던 이런 리빙쉘 텐트 치고는 상당히 크게 나왔고 공간적인 부분의 높이도 상당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 모든 텐트들이 좀 비쌌을 때인데 이게 이제 반값 텐트라고 해가지고 금액도 일반적인 텐트보다 훨씬 저렴하게 나와가지고 선풍적인 좀 인기를 끌었던 그런 텐트입니다. 아쉽게도 지금은 단종이 되었고요. 더 안타까운 거는 회사가 없어서 AS가 안 된다는 점입니다. 하지만 텐트 자체가 폴대 자체도 튼튼하게 나왔고 텐트 재질 자체가 그렇게 나쁜 그런 섬유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아마 쓰고 계신 분들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. 저도 이걸 계속 소장을 하려고 했으나 이미 저희는 이제 면텐트의 매력에 푹 빠져버려서 이 리빙쉘이나 이런 폴리 관련된 텐트로는 돌아가지 않을 듯합니다. 자, 외형은 이렇고요.
한번 안에 들어가서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너 공간인데 이 정도 크기면 4인 가족이 들어가서 잠을 자고 생활하는데도 불편은 없어 보입니다. 전실 부분이 요즘 텐트에 비해서는 확실히 작은 건 사실이에요. 작은 건 사실인데 그래도 그 당시에 나왔던 텐트치고는 아주 크게 나와가지고 적당하게 생활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도 지금 다 옆에 문이 개방이 되게끔 되어 있고 또 메쉬창도 있고 해서 여름에 캠핑할 때는 상당하게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여기 옆문도 개방이 되고요. 자, 이상 프라도 텐트를 혼자 피칭을 해보고 생 고생도 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놈을 보내기 위해서 열심히 텐트를 쳐보고 소개도 해드린 하이 아빠였습니다.